제 값을 받고 대충 했거나 아니면 싸게 해달라니까 싸게 그냥 수리하고서 대충 시동만 걸리고 출고를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차주가 그렇게 원했다 해도 정비 업체는 그렇게 수리해주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수리하면 반칙이잖아. 이 정도 작업하는 퀄리티라면 펌프를 제대로 수리해서 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구어펌프를 제대로 끼는 업체가 이 청소를 이렇게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거든. 상품용 차량 아니면은 이렇게 수리할 리가 없거든. 왜냐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해서 출고할 리가 없어. 모르지 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행하다 차가 퍼졌어요. 퍼진 이유를 보니까 기름이 없어. 분명히 게이지상에는 한 25% 정도 기름의 잔량이 남아 있었거든요. 기름 탱크를 열었어요. 지금 여기는 기름이 여기 보면 가득 차 있어. 가득 있죠. 보시다시피 모가지까지 차 있어요. 모가지까지. 근데 이쪽 탱크를 보면 앵꼬야. 거의 바닥까지. 진단을 하다가 기름을 넣고서 멀쩡하게 운행이 되길래 제가 이 기름을 어느 정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열어본 거거든요. 이쪽은 보니까 그 리턴되는 기름이 일로 쌓인 것 같고 이쪽은 그 기름이 넘어오지 않고 계속 펌핑해서 엔진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탱크 안에 보면 탱크 속에 기름 중에 쇳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쇳가루가 이렇게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일단은 이거 먼저 꺼내고, 이거 봐, 이거 봐. 카본, 쇳가루 막 반짝반짝하잖아 지금. 엄청나게 반짝거려. 아, 좀 알 것 같다. 이게 이쪽으로 땡겨오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꼈나 보다. 이 쇳가루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이거. 문제가 있었어서 탱크 세척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전에 차주가 운행하면서도 분명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기름을 계속 넣고 탔나? 묻다의 피해. 와, 여기 보면 이거 뭐야. 와, 와, 이거 뭐야. 쇳가루 때문에 이송이 안 됐나 봐. 이 덩어리들이 연료 이송을 막은 거야. 엄지손가락에 철분이 막. 와, 따봉. 와, 이 썸네일 각이다 이거. 다 쇠야. 우와. 지금 이제 생각났다. 쇳가루 넣은 게 아니라, 네. 이거 펌프 재생할 때 펌프 재생 업체에서 한 말이 펌프 축이는 데가 다 놀았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재생을 못 한다고 했었거든. 다른 중고 있는 걸로 재생을 하고서 조립을 한 건데 아마 축이 놀면서 그 안에서 이게 다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쇳가루가 돌았었던 차인데 탱크를 안 닦은 거지. 이 정도면 이게 썸네일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돼. 뷰티 유튜버다. 뷰티 유튜버로 바뀌었어. 파츠 클리너 준 것 같잖아. 봐. 야, 이씨. 지금 보니까 이 라인이 저쪽 탱크에서 이쪽 탱크로 이송하는 라인인데 이게 지금 쇳가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야, 이 펌프가 안 망가진 게 신기하다. 이게 미칠 영향을 받는 부품들은 뭐예요? 일단은 얘가 펌핑을 해서 가면 기본적으로 연료 필터에 다 걸르기 때문에 엔진 쪽으로 이송될 일은 없지만 연료 필터의 수명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이제 이게 작업하면서 우리가 연료 필터를 새 걸로 꼈는데 한 번 더 갈아야 될 것 같아. 아, 이런 상태인지 몰랐네. 구독은 했나? 솔직히 말해서 나처럼 최악의 차만 사는 사람이 있어? 난 없다고 봐. 주작하기도 쉽지 않은 차만 골라서 사온다고. 아씨, 고속도로에서 차 쓴 거 생각하면 진짜 뜯어본다고 뭐 안 하 이걸.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뗐으니 아는 거지. 아이고, 이거 좀 닦자. 안에도 좀 닦았고 아예 바꾸면 좋겠지만
좀 요즘에 헝그리해서 닦으면 쓸 수 있으니까 이러기 쉽지 않다. 여기 쇳가루 잔뜩 있어. 이거 빨아 당겨야 돼. 은하수야, 은하수. 연료 탱크는 양쪽에 이 탱크 플루트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좌우 탱크의 플루트가 얘는 풀, 반대는 로우 그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레벨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두 개의 평균치를 게이지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게이지에서는 정확한 눈금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에 펌프에는 기름이 없었던 거죠. 어렵다. 매일 일을 배우는 것 같아. 자, 이제 처리할 게 뭐냐. 탱크에 있는 쇳가루 걔네들을 제거해야 돼요. 한번 보자고. 이 자석이거든요. 이 자석. 자석인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에인데도 반짝반짝반짝하죠. 탱크가 이쪽에는 지금 리턴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쪽이 기름은 차가워. 그리고 저쪽의 기름은 뜨뜻해. 이 정도. 아까워도 기름 다 버려야겠다. 그냥 버리고 딴 게 나을 것 같아. 내려서 헹구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안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나? 높이가 어느 정도야? 와, 씨, 딱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차이 나네. 턱이. 조립을 해봅시다. 이걸 왜 탱크를 다 안 비웠냐면 제가 한 번도 고속도로에서 모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쪽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고 여기는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동 걸을 수 있을 만큼 뭐 한 3-4리터 정도 보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한참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뚜껑을 열었을 때 양이 동일하면 이제 더 이상 안 고장 나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전에 차주분께서 타고 다니시다가 아마 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쇳가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쇳가루가 돌고 정비업소에서 탱크를 성수를 안 한 거예요. 라인만 세척하고 고압펌프 인젝터만 수리를 하고 조립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탱크에는 계속 쇳가루가 남아 있잖아요. 필터에 물론 걸리겠지만 그 상태로 출고를 한 거죠. 운전석 쪽과 조수석 뒤에 탱크가 따로 있어요. 물론 위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처럼 가득 차 있을 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운전석 뒤에 탱크는 연료가 리턴하는 라인이고 조수석 뒤에 탱크는 연료를 땡겨 올라가는 라인이에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라인에 쇳가루가 껴서 막힌 거예요. 운전석에는 계속 리턴이 되고 조수석은 계속 당겼으니까 여기는 기름이 가득 차 있고 절반이 넘는 순간부터 기름이 계속 그대로 멈춰 있고 조수석 뒤에는 계속 레벨을 사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빨리 쓰겠죠. 이 리턴되는 연료는 이쪽에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앵꼬가 나고 시동이 꺼진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펌프가 고장나서 쇳가루 돌았을 때 작업이 완전체의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탱크를 내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양쪽 펌프를 뜯어서 안에까지 걸레로 싹 닦고 그 안에 쇳가루를 싹 제거하고서 조립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시동만 걸리니까 출고를 한 거고 제 생각에 이게 아마 저한테 넘기시기 전에 차주분께서도 운전하다가 기름이 25% 정도 남았을 때는 주행 중에 시동 꺼짐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예 내막을 모르고 엔진이 퍼졌으니까 엔진만 수리하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일단은 그 라인들에 있는 쇳가루들을 다 빼내고 세척을 완료했으니까 조수석 뒤에 채워놓고 기름 양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펌프에서 기름이 들어갈 양만큼만 조금 탱크에 기름을 넣고 운행을 좀 해볼게요. 해보고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지. 괜찮을 것 같아 그러고서 길에서 퍼지면 안 되잖아요. 언덕 올라가면 될까? 가다 퍼지는 거 아니야? 차 안 나간다. 오!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또 꺼졌다. 기름이 전혀 안 넘어왔는데. 그 라인 에어가 차서 그런가. 이게 지금 문제 있을 게 이제 없는데. 양쪽 탱크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딱 맞춰 놓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레벨이 내려갔을 때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시동이 걸리네. 안 걸렸으면 질 한복판에 서 있을 뻔했는데. 뭐? 그것도 언덕이라. 왜 언덕에서만 퍼지냐면 펌프보다 기름이 뒤로 가서 그래요. 평지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쓰는데 언덕이 되는 순간 그 끝까지 쓰던 게 뒤로 기름이 몰리면서 펌프에 기름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져 버리는 거야. 언덕이나 내리막 나는 계속 언덕에서만 퍼졌지. 언덕에서 퍼지면 운전자가 진짜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자, 힘이 없어지니까. 내리막은 대응이 되거든. 내려가면서 내가 어디로 빠지고 할 수 있는데, 야 진짜 언덕은 어떻게 대응이 안 되네. 그저께 퇴근하기 전에 체크했을 때 2분의 1 조금 아래일 때 제가 체크를 했었고, 지금쯤에는 한번 열어서 양쪽의 잔량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확인했을 때는 양쪽이 똑같았거든요. 양 체크를 해봅시다. 어느 정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거의 바닥이네. 안 넘어가네. 여기 가득 차 있어. 야, 이거 문제네. 왜 안 넘어올까? 자, 이게 구조가 펌프에서 나와서 일로 해서 엔진으로 다이렉트, 엔진에서 리턴되는 호수가 일로 내려와서 하나는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다이렉트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구멍이 되게 작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리턴량이 작아지잖아. 얘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일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벤츄리관의 구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압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서 여기에 기름을 빨아서 절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작은 밸브가 막혔어. 작은 구멍이. 우리 눈엔 안 보였지만 이 작은 구멍이 막히면서 연료가 일로 통과하지 못하고 일로만 통과하고 쉬운 쪽으로 가니까 여기 작은 구멍으로 분사를 해야 되거든. 분사를 하면 압력이 급격하게 높았다 낮아지면서 요 구간이 낮아지는 구간이거든. 그럼 부합이 생기고 기름을 당겨서 같이 가는 구조거든 이게. 그러면서 이제 펌핑을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진공 펌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구멍에 쇳가루가 아마 있었는지 막혔던 거야. 지금 에어를 부니까 이제 뚫렸어. 야, 씨. 안 나오다 갑자기 퍽 하고 나왔어. 그때 뚫리는 거야? 그런가 봐. 야, 내 다 뚫었는데 여기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게 나 이 구멍이 왜 있나 했어. 기름을 일로 이송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얘를 힘들게 만들어야 여기 적당한 압력이 생기고 석션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구조 파악 끝. 야, 이렇게 어렵냐, 이거. 응? 야, 근데 똑똑하다. 이런 거 만든 거 보면. 응?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전부 다 모든 호수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에어를 부는 거야. 에어를 부는 순간 여기서 기름이 나와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된 거야. 그럼 여기를 마지막에 꽂고 여기를 꽂아놓은 상태로 저기 리턴 쪽에 에어를 넣으면 기름이 콜콜콜 나오면 정상인 거지. 리턴 구멍에다가 에어를 쏴봐. 살살. 여기에 기름이 이제 나오면 정상인 거야. 오! 살살. 자, 살살. 자, 나오잖아. 자, 스톱.
펌프를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 되잖아. 걸어봐봐. 봐, 이거 봐. 아까 안 나왔거든, 이거. 엄청 나오네. 아까 이놈이 찔찔찔찔찔찔찔찔찔 그랬거든. 아,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 엄청 나오네. 완전 신기해. 오, 이제 이 원리를 알았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가지고 신경도 안 썼던 건데 뿌듯해. 네. 이전에는 계속 시동 걸면 가운데가 기포가 있었거든. 그래서 차가 한 번씩 울컥거렸나 봐. 이게 양이 양쪽이 같을 이유가 없다. 그쪽으로만 계속 몰아줘야 되는. 어. 이쪽만 있으면 되잖아. 저쪽에 기름이 만땅에 안 차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이 같아질 수가 없고 항상 탱크 레벨은 우측 탱크가 양이 많은 게 정상이고. 아이, 재밌네. 이젠 꽉 닫아도 되겠다. 나 한 칸만 잠그고 다녔거든. 오케이. 남양주에도 똑같은 문제의 차가 한 대 있더라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작은 노즐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한번, 시운전 중에 한번. 고속도로는 진짜 몰랐으니까 그렇고 시운전 중에 언덕에서 한번 또 퍼졌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 됐어요. 지난번에 엔진 수리를 하고 방택을 깨끗하게 냈어요. 깨끗하게 내고 나니까 진짜 차가 터졌죠. 차가 터졌는데 실내에만 타면 차 같지 않은 부분, 요거 너무 보기 싫어. 이거 내가 세차한다고 에어로 확 부니까 조금 벗겨졌던 게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얀색이 돼버렸네. 고민을 했어요. 완전히 다 벗겨서 전부 다 하얀색을 만들까, 아니면 이 스위치를 어셈블리로 바꿀까 하다가 어셈블리 너무 비싸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리가 있잖아요.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 스위치만. 당연히 정품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와우, 자체 효과음. 와우, 와우. 스위치를 분해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제낄까? 어차피 바꿀 거니까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빠진다. 오케이, 뺐어. 자, 이게 4개. 이렇게 2개. 아,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되는구나. 됐어, 일단은 꼈고. 짜자잔. 원래는 스위치를 떼서 이걸 해야지 정속인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제껴서 하니까 여기가 약간 간섭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난 쿨한 남자니까 괜찮아. 됐어. 일단은 까진 거 없어. 이제 다음 작업은 없나? 아, 휠 복원. 휠 복원 해야 되고. 아, 라이트 복원. 그리고 아, 이 휠캡. 아, 휠캡 어디다 놨지? 네, 주문해 놨었는데. 일단 다음 작업은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와, 로션 바른 것 같아. 기름기가 그냥 좌르르 흐르네. 이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계속 나오네. 이 진짜 끝나겠지? 하씨,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아무튼 고쳤으면 됐어.